친정에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과 달리 노가다를 많이 하고 왔고요. 자, 그 사이에 튤립 근황. 생각보다는 그래도 또 많이 있어요. 아니, 제가 없는 사이에 낮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베란다 온도는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몽땅 시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였는데, 이게 뭐야? 아,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가 이렇게, 어머. 이렇게 얼음꽃처럼 예쁘게 시들어가고 있어. 아니다. 아니야. 그래.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인가 했는데, 요거, 그거예요. 드리머. 드리머, 그, 곁가지에서 올라오던 거. 근데 이거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데? 어유. 이거 실물 너무 예쁜데. 이거 약간 그 왜 물 묻으면 투명해지는 그 얼음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야생화. 그 느낌이에요. 되게 예쁘다. 잎에도 밑에 잎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좀 두고 프리리 우먼은 아직 이렇게 있고요. 옆에 골든 아펠돈 아직 있고요. 또 예뻤는데 아 맞아. 업스타. 업스타 이렇게 피어 있고요. 아이고 오늘은 좀 비를 맞게 좀 해야겠어요. 어머. 리버스타 화이트 리버스타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좀 힘들어 보여서 얘네들은 이따가 좀 잘라서 절화를 해야겠어요.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일어난 화이트 아나 차이나타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굉장히 이렇게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얘가 아메리카 드림이었나? 이름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아메리칸 드림 미 하나 피었고 옆에는 골든 아펠돈 화이트 별린 저렇게 드리머는 잘라서 없고요. 레흐 바인상가? 그거랑 보징글스는 이제 시들어서 저렇게 되고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보라색 프린지드 튤립인, 뭐였더라? 블루 헤론.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피어났어요. 이게 최선의 색감이었을까가 조금 의심이 돼요. 약간 색바랜 느낌이라서 혹시 너무 고열 애가 조금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짝 아주 살짝 해봅니다. 지켜보지 않아서 뭐 영문은 모르겠고 와 진짜 이 술이 달린 프린지드가 영어로 술이 달린 뭐 이런 뜻인데 어떤 분은 트위드 자켓이라고도 하시고 저는 피라냐 이빨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이런 꽃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어쨌든 그래서 꽃이 피었고 뿅 가면 이분들 시드고 있어요. 요거 시드기 전에 빨리 체크해줘야 될 것 같고요. 드럼 라인이 꽃봉오리 때 엄청 관했었는데 꽃이 피어나면서 조금 잉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빈티지한 색감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색감인데 이게 꽃잎도 좀 이상한 게 이게 고열에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닌가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멋있기는 한데 조금 뭔가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랄까요? 옆에 에피제너레이션을 비교해도 꽃잎이 너무 찌꺼마하죠 지금. 뭔가 이게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제너레이션은 짝꿍이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 타이완. 저는 이게 오래 본 튤립 중에서 기억에 남는 튤립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봤을 때는 되게 촌스러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너무 예뻐요. 이 사진이 이렇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봤던 사진. 보면 색감이 거의 실물이랑 차이는 없는데 왜 사진으로 봤을 땐 별로였는데 실물로 보면 이렇게 이쁠까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밖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내에서 하얀 배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초록 이파리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아마 이제 예쁘게 펴서 더 예쁘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타이완이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사연이랑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 중에 튤립을 심어놓고 그 밭을 트랙터로 이렇게 구분을 안캔 상태로 트랙터로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버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튤립 싹이 났다면서 그러셔가지고 혹시 꽃 피면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세상에 꽃이 폈다고 저한테 꽃 소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어서 허락을 받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앞줄에 있는 화이트 벨리랑 여기 이거 기억나시죠? 빨강이랑 하양이랑 섞여 있는 거 이게 레흐바엔사잖아요. 요렇게 두 개가 이번에 심으신 거래요. 예예예예예예예. 빼고 뒤에 노랑이, 빼고 뒤에 핑크 빨강이 요게 전부 작년에 트랙터로 갈갈갈갈갈갈 했던 거예요. 이게 저 이거 보고서 이게 가능해? 이거 지금 누가 공들여서 잘 심어 놓은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트랙터를 털었는데 여기 이렇게 그쵸? 일부러 누가 예쁘게 심어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필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건 이번에 사신 건가 봐요. 아마 호날두가 아닐까 싶은데.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이건 프리티 우먼일까요? 너무 예쁘죠? 심지어 이번에 사서 심은 것보다 뒷줄이 더잘 나와서 더 풍성하고 많고. 자, 이거는 이제 따님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요 사진 보고 갑자기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같이 보고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사진이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들어온 생각이 있었는데, 오래된 말이긴 한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막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럼 우리 애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금이랑 은은 장담 못 하는데, 꽃은 평생 원 없이 보면서 살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럼 우리 딸은 꽃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문득 제가 지난 몇 년간 이제 방송도 하고, 엄보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봤다가 보면, 이렇게 자녀분이랑 같이 가드닝 하면서 사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후드드드드 생각이 나면서, 이 세상에 꽃수저들도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꽃수저, 사진 컨테스트를 해볼까? 컨테스트는 좀 그렇고 경쟁을 붙이진 않고 그냥 꽃수저들의 사진을 볼까? 이런 걸 한번 일을 벌일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꽃수저 사진을 하나 보게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그래서 요거를 이거 여기도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된 경위인지 블로그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트랙터로 갈갈갈갈 하기 전에 튤립을 심었던 기록을 블로그에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같이 볼까요? 이게 아니다 작년도 아니네? 2022년이면? 2022년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전에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꽃을 보니까 2022년 10월 10일에 심었어요. 초보 가드너 엄마와 꼬마 농부가 함께 만드는 정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날씨 이렇게 있고 갑자기 추워져서 튤립을 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꼬마 농부랑 부랴부랴 나셨대요. 그 사진 보면 이렇게 너무 멋지죠? 이렇게 입어서 같이 나가고 사진 찍고 이런 게다 추억이죠. 이때 아니면 이런 거 협조도 안 해줘, 애들이. 진짜. 정말 너무 좋으실 때다. 부럽네요. 너무 사진 잘하셨다. 자, 근데 이제, 맞다. 아, 이게 애기 목장갑이구나. 여기 요거, 애기 목장갑. 애기 이제 목장갑까지 야무지게 입어가지고. 깨워가지고 지금 애랑 같이 보고 있어요. 애가 보더니 씩 웃어.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쪽파를 심어놨나요? 여기 밭 옆에 이렇게 작은 땅에다가 심으려고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잡초를 뽑아보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잡초를 뽑아가지고 여기 화분에다가 담으라고 시켰나 봐요. 이걸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다 차면은 그거를 여기 가에 여기다가 버리라고 시켜가지고 애기가 왔다 갔다. 야, 이거 보고서 이 어머니 좀 제대로 하시네 그 생각을 했던 게 잡초 뽑으면 무조건 바깥에 멀리 버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근처에 놔두면 도로 뿌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죽긴 죽는데 그런 경우에 잡초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영양분을 다 끌어다가 씨앗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씨앗이 남아서 다시 또 잡초가 번지기도 해서 항상 잡초는 뽑으면 전부 이렇게 우리 구역이 아닌 어딘가에 버릴 수 있을 만한 땅에다가 이렇게 버려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애기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대요. 아유, 협조를 잘해줘서 고맙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땅에다가 이제 심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조약돌을 이렇게 쪼르르르르 해놨는데, 이게 뭐지? 제가 보면서 의아했는데, 이게 그늘 체크하신 거였대요. 그늘. 이분 되게 제대로신 게, 이제 튤립은 너무 종이 땡볕 쏟아지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늘 자리에 심어주려고 이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 그늘이 어디까지 드는지를 체크를 해놓으신 거래요. 그래서 가장 그림자가 짧은 12시 기준으로 어디까지 그림자가 오나 그거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조약돌을 뚜루루루루 해놓고 요 그늘 자리에다가 튤립을 심어주시려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와. 이거 제가 링크를 이따 다 하고 난 다음에 댓글이나 더보기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다 읽고 싶은데 읽다 보니까 너무 힐링돼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튤립을 세 가지를 30개를 심었는데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32개였대요. 우리가 이제 개수를 유념해야 됩니다. 갈갈갈하고 몇개 남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개, 11, 이렇겠죠? 어이구. 어이구! 깊게도 파셨네? 와, 이게 땅이 유기물이 거의 없는 생흙이어가지고 파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호미로 아주 깊게도 파셨어요. 와, 이분 되게 뭐랄까? 그 매뉴얼에 되게 충실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꼬마 농부는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래요. 그래, 이게 땅이 딱딱했을 거야. 엄청 딱딱했을 텐데 이런 땅이 또 마르면 정말 무슨 콘크리트 때리는 것처럼 손목 아프거든요. 세상에, 아,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주려고 더 깊게 파셨구나. 흙이 풀어져야지 뿌리가 더잘 내리니까. 와, 이분 진짜 정말 공도 많이 들이고 진짜 되게 정석이다. 이러고 나서 분갈이 흙을 섞어주셨대요.
땅의 흙이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거나 물을 주면 아주 질퍽질퍽해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이 흙을 관찰도 잘하고 계셨구나. 이게 약간 황토 같은 흙인데 이런 흙들이 원래 그래요. 실제로 너무 고운 진흙이다 보니까 물이 좀 잘 안 빠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흙자리는 돌들이 좀 섞여 있으면 좀 배수가 괜찮을 수 있고 모래를 섞어줘도 좀 괜찮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런 자리에다가 주기적으로 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흙을 섞어주는 게 좋은데 그런 뭔가 음식물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살짝 그 발효시켜가지고 이런 데다가 묻어두면 그거 이제 먹으려고 지렁이도 많이 오고 두더지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막 복작복작하면서 이렇게 땅도 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땅 풀어주는데 도움은 되죠. 뭔가 흙성질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근데 뭐 요런 흙도 요런 흙 나름의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배수를 좀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주셨대요. 튤립은 반에이크 껍질 다 까서 심었어. 오 세상에 애기가 이야 이쁘게도 심었네. 우리 딸 요맘때쯤 생각난다. 우리 딸 요맘때쯤에 이렇게 안 심고 패대기 쳤는데 막 구근 던지고 막 이랬는데 야 일정한 간격으로 와 정말 매뉴얼에 충실한 이거 진짜 뭔가 책 쓰면 참고 사진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매뉴얼에 충실한 이거 허락받아가지고 제가 좀 써야겠어요. 와 애기가 아무튼 아이고 애 좀 봐 넘어졌어.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애한테는 너무 깊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삐끗해갖고 너무 꼬당하고 넘어졌어. 아 너무 귀여워. 안 울었나 모르겠네. 애기야 미안해. 근데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건 크게 봐야지. 아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어머니가 이 찰나를 너무 절묘하게 잘 잡으셨다. 아니 이 사진을 찍고 계셨다는 건 어머님이 안 도와주고 계셨다는 거. 이게 진짜 다 애기 혼자서 한 거야 이게? 어떡해 애기 지금. 아 귀여워. 넘어졌어.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래가지고 기록도 정확하게 맨 뒷줄 아프리코 임프레션, 여기 밑에 줄 반에이크, 그 다음에 노비선을 이렇게 심어놓고 아 그래서 서비스로 델타스톰으로 추정되는 걸 두 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군요. 그럼 다 각각 10개 이따가 개수 세봐야겠다. 이렇게 32개였구나. 흙도 이렇게 덮어놓고 어머 물도 줬어. 어머 기특해라. 나도 기특해. 너도 맨날 기특하지. 아유 기특해. 자 그래갖고 나 개수. 개수가 궁금하네. 너도 기특하지 엄청나게. 자 그래서 개수를 세보자. 아니 그러면 노비선 10개 심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늘었어요. 늘었어. 그리고 여기 안 핀 것도 있지만 근데 얘는 모르겠으니까 패스 1, 2, 3, 4, 5, 6, 7, 8, 9, 10, 11 반에이크도 여기 피어있는 것만 했을 땐 11개고 요게 반에이크인지 툴 임프레션인지 모르겠고 일단 임프레션 핀 것만 하면은 6개. 임프레션이 구근이 되게 크고 그래서 구근 유지율이랑 비대율이 좋은 편인데 오히려 그것보다 노비선이랑 반에이크가 엄청나게 선방을 했어요. 와 굉장한데? 이야 너무너무 매뉴얼대로 잘하셔가지고 이야 너무너무너무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희망을 갖도록 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비선이 괜찮구나. 마당에 심었을 때 이 구근 유지율과 비대율이 좋군요. 이 마당에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추가적으로 심은 게 화이트밸리이기 때문에 화이트밸리도 구근 유지율이랑 비대율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집은 계속 이렇게 꽃이 필 것 같아요. 근데 트랙터를 어떻게 털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 뭔 일이래요? 진짜 트랙터를 어떻게 털었길래 이게 이렇게 되지? 허, 참 희한하네.
이 트랙터 터신 분이 진짜 기술자다. 어떻게 구근이 하나도 안 상하고, 아니 분명히 이 날이 이렇게 돌고 돌고 돌면서 그 연약한 구근이 손상이 됐을 텐데, 손상이 되고도 남은 게 이거면 더 대박이고, 아니 어떻게 털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진짜 제가 여태 살면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믿기 힘들고 근데 좋다.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건가? 와, 신기하다. 그리고 애기도 너무 힐링이고. 아이고, 우리 따님 열일하시네요. 왜 그러지? 아무튼 저희 딸도 제 나름대로 지금 저를 도와준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귀여운 따님이 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쁘고 귀여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종종 가볍게 좀 혼자 보기 아까운 거는 여러분들이랑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